네, 오늘도 이 수요 밤, 3일 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대표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만일에 저주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아마 참지 못할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를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당장 가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이 다윗의 특별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원통함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누군가가 원망스럽거나 내 안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어떤 행동을 또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찌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 다윗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키사 나를 보호하소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4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시편 140편은 1절부터 악인들로 인해 고난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시입니다.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지시며 지켜주시겠을 그래서 그의 믿음이 보전되기를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3절을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어찌합니까? 악을 늘 꾀하며 싸우기 위해 매일 모입니다.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싸우기 위해 매일 모입니다. 무엇보다 뱀같이 독사의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악인의 손에 사로잡히고 포악한 자의 손에 놀아나 그가 만든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두려움 속에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왜 이렇게 다윗은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40편은 실제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악인들을 포악한 자,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보다는 어쩌습니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정말 악인은 이렇지, 교만하지, 막 이렇게 보편적으로만 생각하지 특정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혹여 우리는 오늘과 같이 악인들을 저주하는 본문을 접하면서 악한 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도 모르게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까? 그저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을 가지고 우리는 악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악인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악인으로 취급하며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상태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악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물론 이 땅에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부터 11절까지 악한 자를 하나님께 패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담하는 자, 포악한 자를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주와 같은 이 기도를 다윗이 8절부터 11절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더 궁금했습니다. 악인이 누구일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 누구일까? 누가 누구를 저주한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 아닙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수와 같은 악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시편을 계속 살펴보신 것처럼 시편 118편까지 왔다가 119편에 말씀절이 나고 120편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결국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보셔야지만이 더 명확하게 이 시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윗의 노래가 시작되는데 시편 139편과 140편 그 위에를 보면 그 표제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하나의 시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그리고 어떤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139편 후반절부터는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39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심으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139편이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하나 말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로 내 삶이 고단하고 나 혼자만의 이 긍긍정정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 그래 아무도 못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날 다 아셔. 내 마음을 아셔. 내가 이렇게 억울해도 억울한 마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39편의 이 시작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 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택해서 이 수요 예배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여러분을 보면 다 홀리해 보입니다. 다 거룩해 보입니다. 이 수요일 밤 피곤하실 텐데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을 보면 정말로 홀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감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39편과 140편의 이 마지막이 다윗의 고백의 시편이 같은 패턴을 하고 있듯이 기도를 합니다.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막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해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악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23절 23절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23절입니다.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40편 12절 13절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편 139편 140편 이 마지막 다윗의 이 패턴 마지막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대 김경일 심리학자 교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도 없고 사랑의 애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악인에 대해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맘껏 하나님 앞에 저주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원망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저주를 하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 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이 그런 개인적으로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적군 정도에 그치고 자기를 반대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제한된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불과하겠습니까? 저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음껏 저주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일까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악인을 해석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원어적으로도 이 아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악과 입을 악이라는 이 단어와 아담이라는 말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지금 말하는 악인의 적인은 어떤 특정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옛, 아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영역이 뭡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그의 주변에는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악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울왕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까지 되며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어야 했습니다. 물론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어찌합니까? 선을 악으로 되갚으며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그 악, 죄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는 그 죄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악한 자가 된 것처럼 다윗 자신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편과 같은 시편이 많은데 그 중에 두 시편만 읽어드리면 시편 36편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치지 않고 지혜와 선행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땠습니까?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인하여 이 악한 자가도 문제이지만 이 악인으로 인하여 악해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시편 59편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자신을 악인에게서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악인의 계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진보를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저녁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주기도문은 기도 내용 중 마지막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서두에서 계속 말한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기며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채널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 하나님이 만든 아이디어다.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은혜의 채널입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채널을 통해 세상에서 상처받은 내 영혼을 기도할 때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악에서 나를 지키시고 포악하고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바울과 같이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기도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예배의 날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의 채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내 마음이 온전한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체크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지극히 세상적 가치로 가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마귀는 그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없이 여전히 이 세상 것을 강구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어떡합니까? 건강하지 않은 모습,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치유되지 않은 모습에 보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악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는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대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또 함께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지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까? 오히려 기도하기보단 내가 저 사람 보기 원치 않아서 그 봉사 부서를 떠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 그러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 그리고 교회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빠뜨리며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소서. 우리에게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끝없는 전쟁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그러게 부탁드립니다. 악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상하겠다고 누군가를 악담함으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라는 식의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악담하면 패망합니다. 악담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독사의 혀같이 악담하는 무리에 휘말리지 않게 그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악담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악담하는 것,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악담하는 일을 주저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저의 입술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의지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지키사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에게서 나를 지키사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악인에게서 건지시며 포악한 자, 교만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쩌면 더욱 악인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끝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악한 모습을 누가 지금도 변호해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에 늘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지 말고, 기도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밤도 불을 났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